예쁜이 내 사이좋게 이렇게 누워서 있네. 또 내 옆에 꼭 달라붙었네. 아이고 졸려. 아 귀여워. 아이고 졸려. 봄순이도 졸려요. 아유 다리가 아주 매끈합니다. 아이고 쩍버려버리시네. 봉수야? 선생님, 아니야. 봉순이랑 봉두는 대피해 있고 깜봉이는 여기서 그래도 뭐 하나. 여기 대피해 계시네요. 봉순이가 항상 불안해가지고 얘가 엄청 길잖아. 뭐야? 짬뽕도 시키고 짜장면도 시키고 탕수육도 시키잖아. 야, 오빠 말도 이렇게 넓게 쓴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봉순아, 여기가 밖에서 바람처럼 하지 마. 우리 저쪽 방에서 잘까 오늘. 왜 안 오달라고? 지금 낯설어가지고 또 알고 있어. 알아? 오빠는 모르겠어요. 엄마! 우와! 완전 깨끗해졌어. 이사할 때 기분 막 나. 그치? 근데 봉순이가 아까 계속 저쪽 방에 이제 계속 누워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얘들아 왜 그래? 무서워? 서로 올라오겠다고. 이제 무서워? 왜 이렇게 서로 올라오냐? 어디야? 갑자기 이런다고? 잠깐만. 얘는 거의 의자야. 내가 소파야. 봉봉아. 소파야 소파. 귀여워. 야. 잘 잤니? 봉두야. 봉순이 잘 잤어요? 땀봉이 시큼시큼 해가지고 예쁜이가